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두날개 선교회가 복음화율이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컨퍼런스에는 대만 현지 5개 교단과 100여 개 교회가 참가할 만큼 열정이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와 대만 전국 두날개 선교회가 제3회 두날개 대만 컨퍼런스를 22일부터 2박 3일간 시타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만 5개 교단 100여 개 교회에서 50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날개 컨퍼런스는 부산 풍성한 교회가 2002년부터 22년째 개최하는 행사로 평신도가 전도, 가족, 양육, 제자, 재생산 등 6단계의 과정을 걸쳐 사역자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만 컨퍼런스를 준비한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문이 닫혀 있던 대만에서 다시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 감사하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은 감격 중의 감격이고 또 이렇게 많은 대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축제의 장을 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만 컨퍼런스에 김성건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강의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지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강사진들이 실제적인 교회 성공 사례를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就是要再次用健康教会的八项指标来检视教会，看看教会在哪个地方是有漏洞的、有困难的，可以再次将它补起来，以至于可以让教会成为一个健康的教会，以至于可以健康的成长。 두날개 선교회는 컨퍼런스 이후 6단계 집중 훈련을 통해 전 세대를 사역자로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